권중경 씨의 사연입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좋게 말하면 절약정신이 엄청 투철하시고 나쁘게 말하면 완전 짠돌이 끝판왕이에요. 아버지의 그런 성품을 절실히 느낀 한 사건을 소개합니다. 어느 날 부모님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있는데 어머님께서 뜬금없이 말씀하셨어요. 여보, 나 빤스 좀 사줘요. 밥 먹다 말고 갑자기 무슨 빤스 타느냐. 그럼 집에 넣는 게 다 빤스인데 뭘 또 사줘야지. 빤스를 그냥 미우면 되지. 낭비가. 아유, 살이 쪄갖고 그냥 꽉 조여서 그래요. 빤스 좀 사줘요. 아이, 그럼 다이어트를 해서 살을 뺄 생각이지. 빤스를 사는 게 말이야? 어? 살을 빼야지. 빤스를 사. 아유, 지금 당장 죽겠으니까. 그렇죠. 내가 밥 먹다 말고 얘기할 정도인 거 보면 몰라요? 이렇게 티격태격 하시는데 아버지가 숟가락을 탁 내려놓더니 그럼 고무줄을 잘라. 어? 아니, 고무줄을 자르면 빤스가 흘러내려요. 아, 고무줄을 자르고 입어봤어? 아니, 그걸 꼭 해봐야 알아요? 당연한 거지. 아니, 왜 시도를 안 해보고 그래? 고무줄 잘라. 그럼 해봐서 흘러내리면 사줄 거예요? 아, 그거 시도를 해보고 말아. 어머니께서는 밥을 드시다 마시고 안방으로 뛰어갔어요. 그리고 약 10분 후 어머니께서 주방으로 다시 오셨고 환하게 웃으시며 아버지께 말씀하셨어요. 여보, 흘러내려요. 이제 빤스 사주시는 거죠? 그러자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 그럼 벨트를 해. 결국 제가 어머니께 팬티 두 장을 사드렸어요. 아버지, 이제 우리도 좀 쓰고 살아요. 신청곡은 이승철의 네가 흘러내려. 야, 이런 노래가 있어? 이런 노래가 있어? 회사 연수원 교육 중에 급동이면 왔는데 도저히 못 참아서 조용히 나와서 화장실로 급히 바람처럼 뛰어들어갔어요. 겨우 한숨 돌리는데 멀리 복도 끝부터 급하게 달려오는 구두 소리가 났습니다. 톡톡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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 날리는 부드덕 소리야. 전에 술날 술 많이 먹었네 전날. 야 이것도 비둘기 몇 마리라고 얘기하는 게 참 진짜 시적이네요. 예. 부닥부닥 소리를 내더니 아, 그걸 평화의 상징으로 표현하다니. 또 아, 저 익명 씨가 아주 이분이 아주 시적이신 분이네. 비둘기 몇 마리 날리시더군요. 예. 땅을 아, 뭐, 박차고 올라오는 비둘기 날개짓. 사실 뭐 그렇게 해결할 때는 굉장히 평화롭죠. 예. 진짜 아무 소리도 안 날 때가 있잖아요, 그죠? 전 속으로 생각했죠. 야 나만큼이나 급한 사람이었나 보네. 생각하면 조용히 있는데 역한에서 전화벨이 울렸어요. 그런데 이게 무슨 전화 받는 사람이 오빠 나 보고 싶어서 전화했구나. 나 보고 싶어요. 지금 아 커피 한잔 마시면서 책 좀 보고 있어봐. 하고 여자예요. 어? 그러고 보니 제가 급히 들어온다고 남자 장실인지 여자 장실인지 확인도 안 하고 들어온 거예요. 근데 아까 또각또각 소리가 옆 칸에 거면 여자 화장실 들어오는 모양이네. 그때부터 폭풍 진땀이 나기 시작했어요. 아, 야, 옆에 여자 이제 언제 나가지? 그래야지 내가 이 여자 화장실 탈출하는데 잘못 걸리면 완전 변태로 몰릴 것 같은. 아, 짜증나 씨. 그렇게 기다리는데 하필 제 전화가 울려댔어요. 벨이 몇 번 울리자 전 당황해서 수신 거부를 했어요. 그제야 역한 여자도 자기 옆에 사람이 있다는 걸 확인했는지 통화하던 전화를 끊더군요. 한참 동안 정적이 흘렀어요. 잠시 후 그 여자가 정박을 깨고 저기요 죄송한데요 혹시 기름종이 있으면 한 장만 얻을 수 있을까요? 화장실에서 무슨 기름종 기름종이 닦으려고 하는 거 아니겠지? 그게 무슨 짓이야? 옆에 있는 게 옆에 있는 게 뻔한데 아무 말 안 건 더 이상하기도 하고 아씨 잠시 망설인 끝에 최대한 여자 목소리로 짧게 얘기했어요. 아, 가성으로 이제 얘기했나 봐요. 없어요. 아 그럼 화장솜 같은 거 있으면 좀 얻을 수 있을까요? 미칠 것 같았지만 또 한 번 없어요. 그러자 포기했는지 드디어 물을 내리고 화장실 나가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전 여자가 화장실 끝까지 나가는 소리를 확인하고 이제 나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나가던 여자가 갑자기 화장실로 다시 후다닥 들어오는 소리가 들리더니 제 문을 콱콱콱 막 치는 거예요. 그러더니
어머 어, 저기요 얼른 나오세요. 우리 미쳤나 봐요. 어머 여기 남자 화장실이에요. 아! 저기 아, 빨리 나와요. 아 빨리 나와. 아 그쪽도 남자들이 오기 전에 얼른 끄고 나와요. 아, 저는 그럼 먼저 나갈게요. 어 미쳤나봐. 그만해.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변기에 주저앉. 다리에 힘이 풀려 변기에 주저앉고 말았지. 제가 똑바로 들어온 건데 이 정신당한 여자 때문에 여자 목소리까지 흉내를 내고 내가 에이, 그렇게 마음을 졸았다니 그냥 하루 종일 억울함에 치를 떨었네요. 야 이거 특이한 경우입니다 진짜. 신청곡은 시아의 그놈 목소리 신청해요. 정영경 씨의 사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이었어요. 워킹맘이라 퇴근하고 시어머니 댁에 아이를 데리러 갔어요. 현관문에서 아이가 신발을 신고 있는데 어머니께서 속이 안 좋으셨는지 부룩 하고 방귀를 뀌셨어요. 어, 부룩 방귀 있죠. 부룩 방귀 있죠. 참다 나오는 경우. 예. 부룩 부리. 예. 그건 좀 힘 준 거고요. 예. 순간 정적이 흘렀고 저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 못 들은 척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꼭 담은 입과 달리 머릿속에는 부룩 방귀 이런 단어들이 가득했어요. 그 와중에 아이가 하도 신발을 느리게 신길래 딸내미한테 아우 신발 좀 빨리 신어! 라고 말하려고 하는 순간 입에서 아 방귀 좀 끼지 마! 아 뭔지 알아요. 어떤 느낌인지 알아요. 예, 예. 다시 긴 정적이 흘렀고 등에선 땀이 쫙. 어머님도 민망하셨는지 아무 말도 못 들으신 것처럼 조용. 그 와중에 딸은 엄마 나 방귀 안 꼈어. 그렇지 얘는 억울하지. 얘는 오열하고요. 정말 1분 1초가 1분처럼 느껴지는 순간이었어요. 아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글쓴이가 김아라 씨인데요. 김아라 씨. 네네. 알아요? 몰라요. 주변에서 컬투쇼에 보내면 이 사연을 보내면 4만 원 정도는 받을 것 같다고 해가지고 사연을 써봅니다. 4만 원. 이분 그렇게 욕심이 아니, 많진 않아요. 지금 8만 원도 아니고 4만 원 받을 것 같은 거 보내봐. 네. 며칠 전 지하철 1호선을 타고 가는 중이었어요. 제 옆으로 세 칸쯤 떨어진 곳에 어떤 남자가 앉아 있었고 맞은편엔 모자 쓴 어떤 다른 남자가 앉아 있었어요. 그 두 사람은 신명나게 졸고 있었고 저는 핸드폰으로 동영상을 보면서 가고 있었는데 한참 가다가 어느 역에 정차를 했어요. 그때 갑자기 제 옆쪽에 앉아있던 남자가 헐 대박! 하면서 용수철처럼 튀어오르더니 제 맞은편의 남자에게 달려갔어요. 막 치면서 창밖을 가리키면서 야야야!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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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이 친구 사이인 것 같았어요. 모자 쓴 남자도 뭐? 대박! 하더니 친구의 손을 따라 창밖을 내다봤고 똑같이 용수철처럼 튀어오르면서 헐! 대박! 대박! 아유. 속으로 어, 저 사람들 뭐지? 하고 있는데 둘은 계속 헐! 대박! 대박! 거리면서 지하철에서 황급히 뛰어내렸어요. 아니 밖에 뭐가 있나? 드라마라도 촬영하나? 연예인 봤나? 이렇게 궁금해서 저도 창밖을 내다봤는데 세상에나 거기엔 대방역이라고 써있었어요. 졸다가 대박! 대방! 헐! 대방! 대방! 지났구나. 내리게 네, 지났어. 제 귀에 미더덕이 꼈나 봐요. 네. 아 열연인데요. 아 이거 뭐 콘서트 때 괜찮으시겠어요? 그래서 목 아이고 제 목이 문제입니까? 멤버 한 명 이름이 수컷인데. 아, 걱정을 막 해주시네요. 최예림 씨도 타블로 씨가 아닌 제 목이 다 아파요. 아 열연이네요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아 정말 열연이에요. 익명을 요구한 세월은 계속 익명이네. 박승희 씨 빼고. 때는 바야흐로
2개월 전 휴가 중에 늦은 밤 친구들과 소주 한잔을 하려고 택시를 기다리던 중 갑자기 멀리서 일명 폭주족들이 내는 소리가 들렸어요. 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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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 소리는 정말 요란하고 시끄러웠고 선두의 오토바이 한 대가 미친 듯이 와! 소리를 지르며 지나가고 와! 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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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 두 번째 오토바이는 고개 운전을 하며 지나갔어요. 세 번째, 네 번째 오토바이도 그 뒤를 따라서 미친 듯이 지나가더군요. 그 장면을 지켜보던 우리는 저 미친 자식들 봐라 저거 어? 위험하고 시끄럽게 저렇게 다니면 어떡하는 거야 저거 어? 저 자식들 말이야 이제 어? 하고 있는데 또 한 대가 맨 뒤에서 뿔뿔뿔뿔뿔 하면서 작은 소리를 내며 뒤따라가고 있었어요. 저는 또 저 맨 뒤에 저 자식이 뭐야 저 가려면 같이 가든지 말이야 어? 하고 쳐다보고 있었죠. 그리고 3초간 정적이 흐른 뒤 옆에 있던 친구가 말했습니다. 어? 우리 엄마인데? 엄마가 폭주족 뒤에서 뿅뿅뿅뿅 그렇습니다. 친구 엄마는 치킨집을 운영하기 때문에 그 시간에 배달을 가르친 중이었는데 하필 그 오토바이 폭주족들이 지나가는데 뒤따라가셔서 오해를 한 거예요. 잠깐이지만 친구와 나 사이는 굉장히 서먹해졌고 저것도 뭐하셨죠? 어? 갈라 빨리 가지. 우리 엄마인데 친구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어머니 폭주적으로 오해해서 죄송합니다. 8월에 저녁해서 뵙겠습니다. 충성 신청은 조용필의 난 아니야. 강혜진 씨, 강혜진 씨입니다. 저는 술을 좋아합니다. 술 좋아하시는 분들 꽤 있죠. 하지만은 저희 아빠는 제가 술을 마시는 걸 엄청 싫어하죠. 어떤 아빠가 좋아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생각하는 방법이 낮술이었어요. 와, 대학생 때 겨울이었어요. 그날도 소주에 어묵탕이 먹고 싶어서 친구들이랑 수업 끝나자마자 허겁지겁 술을 먹기 시작했죠. 아빠가 퇴근하고 집에 오시는 시간은 대략 7시 반. 지금은 5시. 서둘러야 돼. 한 시간 딱 후딱 마시고 집에 가서 따뜻한 물로 샤워하고 저녁을 같이 먹으면 걸리지 않을 거란 계산으로 달리기 시작했어요. 마음이 급했어요. 친구랑 셋이서 허겁지겁 소주 8병에 그럼 두 병 반씩 먹은 거지? 응? 2병 반 좀 넘게? 맥주 3병을 마신 뒤 맥주 3병까지? 지하철을 타고 시계를 보니 6시 반 예상 시간보다 30분을 초과한 저는 초조한 마음으로 집에 있는 엄마랑 계속 문자를 주고받았어요. 7시 20분쯤 아빠가 집에 오셨다는 문자에 덜컥 겁이 났습니다. 내리자마자 미친듯이 뛰었어요. 집에 도착했을 때도 완전히 취해 있는 상태였죠. 하지만 정신력으로 버티며 밝고 경쾌한 목소리로 문을 열고 집에 들어가서 바로 씻으려고 화장실로 들어갔죠. 거실에 앉아계시던 아빠는 저에게 무슨 말을 하려고 하셨지만 저는 모르는 척 화장실로 얼른 들어갔죠. 샤워하고 나가면 내가 술 먹은 걸 아빠는 모르겠지. 이렇게 완전 범죄가 이루어지는 건가. 하지만 샤워하고 나가자마자 술 먹은 걸 들켜버렸어요. 이런 정신 나간 기집애가 신발도 안 벗고 코트를 입고 그대로 샤워를 하고 나왔네. 이런 정신 나간 기집애가 코트를 입고 샤워를 해. 그래요. 만취한 제가 화장실로 씻으러 간다면서 신발도 벗지 않고 코트를 입은 채로 그 꼴 그대로 아주 당당하게 샤워를 하고 나왔어요. 아빠한테 등짝 쳐맞고 그 후로 저는 낮술을 끊었습니다. 이제는 밤에 술을 먹고 아빠가 주무시는 시간에 집에 들어갑니다. 와, 진짜 많이 먹었나 보다. 샤워를 해야 된다는 그 관념에 물문 빡 들고 아무도 모르겠지. 사연 가겠습니다. 네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역시 익명을 요구해 주신 분의 사연입니다.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새댁이에요. 잘 온다. 결혼해서도 서로에게 간간한 이벤트는 필요하다 생각해서 결혼 100일째를 맞아 남편을 위한 서프라이즈를 준비했어요. 속옷 가게에 가서 과감하게 T자로 된 팬티를 구입했어요. T사지.
이걸 입고 유혹하면 오늘은 뜨거운. 집에 왔더니 남편은 TV를 보며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전 조심스럽고 은밀하게 준비를 시작했어요. 준비할 게 뭐 있지? 일단 입어야겠죠. 아, 그렇죠. 네. 큰맘 먹고 구입한 티팬티를 입고 TV를 보고 있는 남편 앞에서 콧소리를 섞어가며 남편? 했어요. 근데 남편이 무심하게 대답하고는 절 거들떠도 안 보는 거예요. 민망함을 무릅쓰고 이벤트 한 건데 야구만 보는 남편의 모습에 서러워서 엉엉 울어버렸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내가 민망한데도 이렇게 준비했는데 야구밖에 안 보여. 아, 왜 그래? 뭐 때문에 그래? 내가 이벤트 한 거잖아. 내가 티팬티를 입고. 근데 어떻게 야구만 볼 수 있어? 귀신인가요? 죄송합니다. 네. 미안해. 아니, 나는 네가 살쪄서 팬티가 똥꼬에 낀 줄 알고. 알고 민망할까 봐 내가 모른 척 한 건데 일부러. 미안하다. 미안해. 아, 오늘 쎄다 쎄. 똥꼬가 말아먹은 줄 알았고. 예. 아유, 정말 참 습관이란 게 중요하네요. 결혼하고 살이 좀 찌긴 했지만 팬티가 그렇다고 똥꼬에 낄 정도는 아닌데 더욱더 서럽게 울고 그렇게 결혼 100일이 지나갔어요. 1주년 때는 무슨 이벤트를 할까 고민 중인데 이번에 굴욕을 당하지 않으려면 살부터 빼야겠어요. 이거 남편은 그냥 뭐 말려 들어갔나 보다. 그냥 그러고 아무렇지도 않게 본 거 아니에요? 그냥. 아니, 아무렇지도 않은 게 아니라 말려 들어갔구나. 민망할까 봐 얘기를 안 한 거지. 티를 안 낸 거지. 오히려 배려가 있다. 여보! 거네. 이러고 막 오니까 뭐 꼈어 이렇게 얘기하기 민망하잖아.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 보이스피싱이라고 제목을 보내주셨어요. 익명이네요. 엊그제 일어난 일입니다. 영업직이라 외부에서 일을 보고 산 밑에 있는 그늘에 차를 대고 쉬고 있었는데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여보세요? 이 김길용님 되시죠? 여기는 서울중앙지검 수사부 박우진 수사관입니다. 김길용님의 계좌가 범죄에 사용되어 연락드렸습니다. 오라, 야, 이것이 바로 말로만 듣던 보이스피싱이로구나. 바로 전화를 끊으려다가 심심하기도 하고 장난이나 칠 겸 영화 범죄도시에 나오는 윤계상 씨 말투와 대사로 통화를 이어나갔습니다. 장첸. 평소에도 자주 따라했는데 친구들이 비슷하다고 해서 자신 있었어요. 아이, 큰일 났네 이거. 좀 잘 좀 부탁드릴게요. 아, 이거 왜 하필 나한테 이런 걸 줘가지고. 네 누군지 아네? 갑작스런 연변 말투에 피싱맨은 당황했는지 잠시 머뭇거리더니 저 김길용님 길용님 아닙니까? 피싱맨이 걸려들었습니다. 저는 시간을 끌지 않고 바로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네 조선족 출신인 거 아예 몰랐니? 네 서울에서 살라고 개명한 거 조사 제대로 아예 못했니? 미안스러워. 네 거기까지는 전달 아예 받았어. 같은 동포끼리 미안하오. 피싱맨이 빨리 전화를 끊으려는 것 같아서 저는 좀 더 장난을 치고 싶어 얼른 말을 던졌습니다. 전화 끊지 말라. 내 연결시에서 내려온 장채인데 네 어디 출신이니? 독사파니? 저는 범죄도시의 대사를 이어나갔습니다. 피싱맨은 그 영화를 못 봤는지 정말 제가 조선적인 줄 알고 대답하더군요. 화룡씨 출신이요? 그래, 네 내가 저희 아이 받으면 어쩔 뻔했니? 네 연변 말도 들으니 내 고향 생각난다, 야. 아이, 그러니? 피싱맨은 일한 지 얼마 안 된 초짜인 것 같았어요. 고향 얘기를 꺼내니까 목소리에 떨림이 느껴졌습니다. 고향 나도 가고 싶소. 형님은 고향이 어디죠? 대화를 더 이어가고 싶었지만 부장님께 전화가 걸려와서 통화를 마무리 짓기로 하고 마지막 말을 이었습니다. 네, 내 고향 어딘지 알고 싶니? 잘 들어라. 경상북도 울릉공 울릉도동 1번지 외로운 수많아. 그 새들의 고향, 거기가 내 고향이야. 이에 피싱맨은 경양된 목소리로
지금껏 듣도 보도 못했던 엄청나게 심한 욕설을 하며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보이스피싱 항상 조심하세요. 네, 보내주셨습니다. 김수경 씨부터 사연 읽겠습니다. 때는 7년 전이에요. 2011년 여름이었어요. 뉴욕에서 가난하고 외로운 유학생을 하고 있던 저에게 와 뉴욕에서 유학생을 하셨구나. 유일한 즐거움은 일요일에 한인 교회를 가서 한국 친구들을 만나 속 이야기도 하고 회포를 푸는 것이었죠. 그 중에 가장 즐거웠던 것은 비슷한 나이의 친구들 5명이 팀을 짜서 밥도 먹고 성경 공부도 하는 목장 모임이었는데요. 일요일마다 돌아가며 모임 친구들을 자신의 집에 초대해서 식사도 대접하고 그 집에서 성경 공부를 하고 했어요. 그 중엔 제 차례였죠. 점심시간쯤에 친구들을 제가 살고 있는 조그만 기숙사에 초대하기로 했어요. 저는 오전부터 열심히 밥과 카레를 준비하며 분주하게 보냈죠. 먼저 카레를 만들고 쌀을 씻고 압력밥솥에 버튼을 누르려고 하는 순간 오 마이 갓! 갑자기 기숙사 전체가 정전이 되는 거예요. 카레를 준비했는데 밥이 없으면 안 된다는 생각에 소심한 저는 식은땀이 나기 시작했죠. 사람들 오기까지 한 시간도 안 남았는데 어떡하지? 카레에는 밥이 꼭 있어야 하는데 다시 전기가 들어오려면 시간이 걸린다고 했고 오랜 고민 끝에 제 머리에 떠오른 건 기숙사 옆 블럭에 있는 스타붕수 별다방 스타붕수 커피숍이었어요. 부끄럽지만 큰 쇼핑백에 밥과 물이 들어있는 압력밥솥과 노트북을 들고 옆 블럭 스타붕수에 갔죠. 저는 태연한 척 아메리카노 하나를 주문하고 콘센트 옆 테이블을 잡았어요. 야, 여기 밥하러 갔어요. 대박이다. 와. 1등이다. 대박이다. 이거 대박이다. 훌륭하시네. 그리고 압력밥솥이 안 보이게 쇼핑백에 넣은 채로 돌아갈 텐데가 칙칙칙칙칙 돌아가잖아, 그거. 전기를 연결한 뒤 저는 노트북으로 일을 하는 척하면서 순조롭게 밥을 짓고 있었죠. 약 40분 뒤 성공했다는 자신감과 기쁨이 부풀어오를 무렵 갑자기 압력밥솥에서 한국말로 취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그 연기 나오잖아. 증기가 압력밥솥 위로 치솟았고 그 모든 사람들의 시선에게 저에게 쏠렸어요. 뉴욕에 있는 한복판 그 테러 사건도 있었기 때문에 난리도 아니지. 무섭지. 직원이 사색이 돼서 달려오더니 막 화를 냈어요. What the hell is this? Hey, what happened? 한참을 설명하고 정말 정말 미안하다고 온갖 표현을 하고 잘 익은 밥을 보여준 뒤 Alright, look at this. Steamed rice, okay? 다시 기숙사로 돌아올 수 있었죠. 그날 목장 모임은 잘할 수 있었지만 제 유학생활 최고의 굴욕이었어요. 익명을 요구한 사연을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즘 다이어트하느라 일부러 퇴근길에 걸어옵니다. 그날도 퇴근길 공원 앞을 지나오는데 공원 입구 쪽 전봇대에 개를 찾습니다 하고 치와와 사진이 붙어있는 걸 봤어요. 공원에서 잃어버렸다는데 사례금으로 200만 원이 적혀있더라고요. 제 월급보다 금액이 많아서 고민고민하다가 얼른 집에 가서 마스크를 끼고 혹시 강아지 잡다가 물릴까 싶어서 목창갑도 끼고 치와한테 뭘 물려. 강아지를 찾기 위해서 공원으로 갔어요. 주인에게 돌려주고 전 용돈을 보고 일석이조니까요. 마치 찾은 사람처럼 이러냐. 그리고 공원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분수 나오는 쪽에서 동네 개들 무리가 있는데 그중 한 마리가 치와더군요. 얼핏 봐도 전단지 속 치와와 비슷해 보였어요. 전 얼른 그쪽으로 다가갔는데 그런데 갑자기 마스크 끼고 목장갑 낀 사람들 4명이 다가왔어요. 다들 개를 잡으려는 눈치 보는 것 같았고 그 순간 아 저기를 놓치면 안 되겠다 싶어서 빨리 잡으려니까 마스크 낀 남자분이 여봐요. 진짜 이런 거 너무 유치하고 그 개 내가 먼저 봤어. 순서 지켜요. 내가 먼저 봤어 저거. 네? 아니 먼저 잡는 사람이 임자죠. 아니 나 지금 저 개 잡다가 물렸거든. 당신도 물릴 거야. 뒤로 빠져. 아 괜찮아요. 뒤로 빠져 너무 웃긴다. 아 물려도 그냥 잡을래요 라고 버텼어요. 그러자 남자분이 그 강아지에게 야 강아지 저 여자 물어. 나 물었듯이 너도 물어. 빨리 물어. 물어. 빨리 물어. 하는데 어이가 없어서 나 말고 야 나 어이가 없어 이 여자분도 야 나 말고 저 아저씨 물어. 세게 그냥 물어. 뭐 저 여자한테 잡히지 말고 물어. 지져 물어. 야 저 아저씨 물어. 확 깨물어 하고 개를 잡으려고 하는데
한 아줌마가 달렸어요. 내가 지금 개 주인한테 연락했는데 그 개 찾았대요. 저희는 멘붕이 와서 다들 각자 흩어져 돌아갔는데 저랑 싸웠던 아저씨가 조금 떨어져 걸어 같이 저희 아파트로 가더니 엘리베이터에서 아저씨가 13층, 제가 13층에서 14층에 내려냈어요. 마스크 껴도 몰랐는데 아랫집 아저씨더라고요. 그 뒤로 아저씨랑 마주치면 어색해요. 아, 안녕하세요. 네. 죄송합니다. 네, 안 물렸죠? 신정웅은 참깨와 솜사탕의 어색한 우리 사이. 점심시간에 있었던 일입니다. 사무실에서 처리해야 할 업무가 많아 몇몇 직원과 중화요리를 시켰어요. 20분 정도 지나니까 배달하시는 분이 들어오셨어요. 배달시키셨죠? 하시더니 가만히 입구에 서 있는 겁니다. 마치 저희 엄마가, 아 여자분이구나. 마치 저희 엄마가 부엌에 들어갔다 나오시면서 내가 뭐 하려고 들어왔더라 하는 표정이랑 비슷했어요. 아저씨 왜 그러세요? 제 말에 배달원은 주위를 두리번두리번 거리더니 제가 철가방을 놓고 왔어요. 미안합니다. 철가방을 놓고 오토바이만 타고 왔어요. 오, 요새 왜 이렇게 깜빡깜빡하지? 배달원은 다시 오토바이를 타고 바람같이 사라졌고 잠시 후 중국집 사장님이 면이 불어서 다시 만들어 보내주신다고 했지만 시간이 없어서 그냥 불은 짜장면을 받아 먹었어요. 음식 맛보다 웃음을 전해준 배달원에게 감사합니다. 야, 진짜 황당했겠다 그분. 몸만 왔어, 몸만. 어, 죄송합니다. 저만 왔어요. 자, 익명으로 보내신 여자분인데 이름이 세 글자가 저는 정확히 보입니다만은 최 씨시네요. 최 씨. 작년 여름에 있었던 일이에요. 저는 땀이 많이 나는 여자입니다. 그날은 아르바이트 면접 보는 날이었죠. 단정해 보이고 싶어서 흰색 민소매 블라우스를 입으려는데 혹시 땀이 많이 나서 속옷이 비칠까 봐. 야, 그 정도로 땀이 많이 나세요? 속옷이 비칠 정도로? 그렇게? 이 걱정이 되더군요. 그때 서랍장에서 실리콘으로 된 부착용 브래지어를 발견했어요. 일명 실리콘 누드브라. 사놓고 한 번도 안 써서 첫 개시를 해볼까 하고 신중하게 가슴에 붙였어요. 피부색이라 흰 옷을 입어도 정말 티가 하나도 안 나서 만족하며 집을 나섰죠. 면접 장소는 걸어서 15분 거리였어요. 점점 땀이 나기 시작했어요. 인중에 올라온 땀을 훔치는데 와, 그렇게 땀이 나. 불안함이 막 밀려왔죠. 아하. 가슴에도 땀이 나서 붙여놨던 속옷이 접착력을 잃어가는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들었어요. 에이, 진짜 이렇게 쉽게 떨어지진 않을 거야. 에이, 설마 땀 때문에 떨어지겠어? 저는 어깨를 만지는 척 팔로 자연스럽게 가슴을 꾹꾹 누르며 면접 장소에 도착했어요. 한참 면접을 보고 있는데 굉장한 해방감을 느꼈어요. 면접을 보고 있는데 굉장한 해방감을 갑자기 느꼈죠. 네, 떨어졌어요. 붙여놓은 게 떨어져서 꼭 가슴이 네 개 달린 사람처럼 보였어. 아, 이 밑으로. 아. 여기 붙은 거죠, 여기. 오. 여기 붙은 거지, 우. 저는 너무 놀라서 면접보다 말고 화장실로 달려갔고 그렇게 면접은 떨어졌습니다. 속옷도 떨어지고 면접도 떨어지고. 면접관이 여자분이라 그나마 다행일지 뭐예요. 아. 아. 익명을 요구한 사연입니다. 휴가도 없는 백수 생활. 정확하죠? 휴가 잘 나왔어. 휴가에 얽힌 사연이에요. 잘했어. 휴가도 잘했어. 없는 백수 생활. 하지만 휴가에 얽힌 사연이에요. 지속되던 어느덧 주말 밤 백수 친구가 동네 근처에 있는 장미공원에서 소주나 한잔하자고 불러내더군요. 참 좋겠다. 이거 뭐 공원에서 소주 한잔. 일요일 밤이라 사람들은 없고 둘만 소주를 마시고 야, 더 좋았겠다. 그런데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배가 아프기 시작했어요. 여기 화장실 어디지? 야, 저기 입구에 있긴 한데 밤에는 문 잠겼을걸? 그냥
풀에다 싸 그냥. 정말 멋진 친구죠? 아, 멋진 친구예요. 엄청난 휴가인데요. 똥 휴가. 전 주변을 헤매다가 가장 컴컴하고 으스케 보이는 화단 쪽으로 들어왔어요. 물론 장미화단이라 가시가 많이 따가웠지만 정신력으로 버티며 화단의 흙을 파고 엉덩이를 열고 볼일을 봤죠. 그런데 갑자기 제가 숨어 있는 화단 앞에 한 젊은 커플이 걸어오더니 컴컴한 벤치에 앉는 거예요. 둘의 대화가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오빠 여기 너무 컴컴한데 자꾸 일로 오려고 그래. 나 무섭단 말이야. 내가 있는데 뭐가 무서워. 걱정하지 마. 오빠 있잖아. 많이들 좋아하네. 그러면 커플은 꼭 부둥켜 안고 있는 거예요. 이 순간에 나가게 되면 이상하게 될 것 같아서 꼼짝 않고 그대로 똥싸는 폼을 유지하며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여자가 남자에게 근데 오빠 여기 예전에는 더 컴컴해진 것 같아. 그러게. 그 사이 나물이 많이 자랐나? 전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우선 컴컴해서 제가 안 보이는 게 더 중요하니까요. 커플은 컴컴한 벤치에서 계속 부둥켜 앉고 있고 전 어떻게든 저들이 서둘러 자리를 뜰 때까지 기다려야 했죠. 그런데 그렇게 한참을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무슨 클래식 음악 소리와 함께 제가 있던 화단 속에서 하나씩 있던 전등이 불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제가 조명은 점점 환해지면서 제자리까지 불이 켜지는 게 보였어요. 저는 화단에서 똥 싸던 폼 그대로 커플에게 노출이 됐어요. 아, 저 사람 뭐야 변태다. 아이 저런 하면 남자는 쌍욕을 하며 도망갔어요. 알고 보니 그것은 장미화단으로 밤에 일정한 시간이 되면 클래식 음악과 함께 조명이 자동으로 켜지는 곳이었어요. 그날 너무도 로맨틱한 곳에 저의 더러운 흔적들을 숨기고 변태 취급받으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씁쓸하네요. 신청훈 장미여관에 너 그러다 장가 못 간다. 중년 여자의 목소리를 읽어달라고 해. 잘하잖아. 중년 여자는 잘하잖아. 실제로 네가 좀 중년이기도 하고. 성만 바꾸면 되네요. 네. 아들 친구가 고등학생이 해선 안 될 일을 하는데요. 바로 흡연이에요. 근데 그게 몰래 피는 것도 어렵지만 성인이 아니면 담배 사는 것도 어려운가 보더군요. 나름 훌륭한 대한민국. 아무튼 제2외국어로 학교에서 일본어를 배우는 아들 친구는 잔머리를 굴렸다고 해요. 편의점에 가서 일본인인 척하고 담배를 사면 되겠다 싶었고 자신 있게 외운 문장을 말했어요. 스미마셍, 아노, 타바코 쿠다사이. 죄송한데 저기 담배 좀 주세요 뭐 이런 뜻이에요. 네. 그런데 편의점 점원이 아, 니혼진 데스까? 일본인입니까? 일본인입니까? 네, 내가 동시통역. 점원이 일본어를 할 거라고 예상 못했던 아들 친구는 순간 너무 당황했어요. 학교에서 제2외국어 시간에 무한 반복하며 배웠던 말을 엉겹결에 내뱉어버렸어요. 니혼진 데스까? 私요 한국인 데스. 아주 정확해. 일본인입니까? 네, 저는 한국인입니다. 私요 한국인 데스. 저 뭔가 친구 사이에 애매한 침묵이 흘렀고 당황한 아들 친구는 창피하며 편의점을 뛰쳐나갔다고 합니다. 최예진 씨. 안녕하세요. 27살 여자예요. 중학교 때 저는 외할머니랑 같이 살았어요. 근데 할머니들은 왜 그렇게 코를 크게 고시는지 연세가 많으셔서 그런지 코를 진짜 바로 옆에서 탱크 지나가는 것처럼 고세요. 어떨 때는 따발총 같이 고실 때도 있고 가끔씩 중간에 숨을 안 쉬는 것 같기도 하고요. 제가 장기가 밝아서 다 들리거든요. 한참 예민한 중학생 시기라 할머니랑 자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인터넷에 검색해봤죠. 코골이 멈추게 하는 법, 코골아도 잘 자는 법, 코 안 골게 하는 법. 그러다 기가 막힌 방법을 발견했어요. 바로 자는 사람 이름을 부르면 된다는 거예요. 자는 사람 이름을 부르면 된다는 거. 코 고른 사람 이름을 부르면 된다는 건가? 그런가 보다. 그러면 막
태균 씨가 코를 골고 있으면 김태균 김태균 이렇게 부른다는 거 옆에서. 그런 건가 봐요. 야, 그게 그런 게 뭐야? 미신이야 뭐 이거? 할머니는 여느 때처럼 일찍 잠자리 드셨고 역시나 코를 고셨고 저는 할머니를 불렀어요. 할머니! 너무 신기한 게 할머니가 코 고는 걸 멈추시는 거예요. 와, 대박 이거. 와, 진짜 효과 있네. 와, 대박이다 이거. 하지만 조금 이따 또 코를 굴기 시작하셨죠. 할머니! 또 할머니가 멈췄어요. 근데 금방 또 코를 고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할머니! 불렀더니 할머니가 아, 왜 이렇게 불렀었냐! 아, 확실하네요. 네. 아, 이게 이름을 부르면 코 고는 걸 멈추는 게 아니라 그냥 자는 사람을 깨우는 거였어. 깼다가 다시 자고, 깼다가 다시 자고, 깼다가 다시 자는 거예요. 확실하네. 예. 확실한 방법이네. 할머니는 잠결에 부르는 소리를 들으시고 잘못 들으신 줄 알고 다시 주무시려고 노력했다는 거. 한 세 번 부르니까 화가 나신 거예요. 세 번 부르니까 저승사자가 부르는 줄 알으셨대요. 그 후로는 포기했어요. 지금은 할머니 코 고는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리네요. 할머니 그때 깨워서 미안했어요. 오래오래 건강하자. 귀엽다 할머니. 와, 너무 귀엽다. 김선호 씨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웃어. 쓸데없이 웃지 마요. 웃길 때 웃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몇 해 전 이름을 무료로 개명해주는 해가 있었잖아요. 몰라요? 그래? 그런 애가 있었어? 그거 모르잖아요. 여러분도 모르죠? 대부분은 몰라요. 제 친구는 어릴 적부터 자기 이름이 싫다며 울기도 참 많이 울었죠. 가정시간 선생님이 요리 실습을 하다가 자 다음은 양파를 볶자. 내 친구 이름은 복자. 자기를 부르는 줄 알고 네 선생님! 하면 일어났다가 주저앉기도 했어요. 거기다 자기 동생들도 이름이 웃겨요. 둘째는 화자 그리고 막내는 말자. 복자는 세상에 제일 불만이 자기 자매들 이름이었대요. 그래서 가족들과 부모님의 상의 끝에 세자미는 드디어 개명을 했어요. 이걸 왜 했지 이렇게? 복자는 부자로, 화자는 인자로, 말자는 유자로. 뭘 바꾼 거야? 뭘 바꾼 거야? 이유인즉슨 아버지가 절대 자자는 빼서는 안 된다고 해서 그나마 좋은 이름이라네요. 내 친구 이름 때문에 슬픈 나의 친구 복자야. 아니 부자야. 이게 성이 되게 궁금한데. 그래도 앞으로 좋은 일만 있길 바래. 신청곡은 보아의 마이 네임. 다음 사연 읽어드릴게요. 유은선님이 보내주셨습니다. 며칠 전 유은선 네 유은선님 네 며칠 전 집에 오는 버스 안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경기도 외곽을 도는 버스였는데요. 80은 좋게 넘어 보이는 할아버지 한 분이 힘겹게 올라타셔서 자리에 앉는 과정에서 버스가 덜컹대는 바람에 서 있던 어떤 남자분을 밀쳤나 봅니다. 빡빡머리에 얼굴엔 상처가 있고 팔다리엔 화려한 타투를 하고 있던 남자는 아, 뭐야 지금 나 쳤어? 순간 경직된 분위기. 할아버지는 밀친 게 아니라 앉는 과정에서 자연스러운 터치였다고 좋게 이야기하셨는데 이미 빈정이 상한 남자는 내가 우습게 보이냐며 반말주로 따지더군요. 그런데 할아버지 가만히 계실 줄 알았던 할아버지가 갑자기 큰 소리로 야 이 자식아! 오. 승객 모두가 집중했습니다. 남자는 질세라 같이 욕을 하며 맞대응을 했지만 할아버지는 굴복하지 않으셨어요. 야! 너 내려! 내려! 오 세다 할아버지. 남자는 어이없다는 듯 어디 한번 해보자며 같이 뒷문으로 내렸어요. 저는 아무래도 뭔 일이 날 것 같아서 여차하면 112에 신고하려고 휴대폰을 손에 쥐고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아, 이 할아버지가 겁을 상사였구만. 지금 해보자는 거요? 따라오시오. 야, 내가 따라오라면 못 따라가자냐? 할아버지는 남자를 뒤따라가는 듯 싶더니 갑자기 열려있는 버스 앞문으로 잽싸게 달렸어요. 동시에 기사님이 앞문을 닫으셨고 벙쪄있는 그 남자를 뒤로 한 채 버스가 출발했습니다. 승객들은 열렬히 박수치며 환호했어요. 아, 감사합니다. 내가 이래봬도 나이를 허투루 먹은 게 아니에요. 할아버지는 본인의 지혜로움에 감탄하시며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무슨 시트콤의 한 장면인 줄 알았네요. 대낮의 혈투는 이렇게 할아버지의 위트로 마무리됐습니다. 야, 아니 진짜 할아버지가 동작이 빠르시네. 와, 정말 운동신경 엄청 빠른 거 대단하신 분이네요.
친구의 이야기를 써봅니다. 친구는 고등학교 시절 해선 안 될 행동을 했습니다. 바로 흡연. 해선 안 되죠. 미성년자가 담배 피우는 거는 안 되죠. 네. 가족들에게 들키지 않으며 1년, 2년 흡연을 하다가 그날도 찌뿌듯한 몸을 이끌고 방에서는 벌써 찌뿌듯해 고등학생이 집에 아무도 없다는 걸 확인한 뒤 베란다로 담배를 피우러 나간 친구. 몰래 피우는 담배 맛을 느끼며 왠지 모르게 밀려오는 죄책감과 부모님에 대한 죄송한 마음 때문에 생각을 고쳐먹었습니다. 그래, 이것만 피우고 오늘부터 금연이야. 다 피워가는 담배의 한 모금을, 마지막 한 모금을 흡입하며 창밖으로 뱉으려는 순간, 그 순간 현관문을 열고 거실로 들어오는 부모님의 소리에 당황한 친구는 담배를 버리고 황급히 베란다에서 거실로 들어왔어요. 어떻게? 일어났니? 아, 왜 또 베란다에 가 있었어? 친구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어요. 이제 냄새 나니까 연기 나오. 담배 피우는 모습만 들키지 말자라는 그런 생각에, 아 맞네요. 입안에 머금고 있던 담배 연기를 미처 뱉지 못하고 거실로 들어와서 부모님을 마주쳤기 때문이죠. 야, 이거 안 해봤는데. 오, 이거 큰일 났네. 여기서 뱉으면 난 끝이다. 최대한 숨을 참으며 괜찮다는 제스처를 취하고 얼른 방으로 들어가려고 했지만 숨을 참고 있자 입안에 담배 연기와 함께 침이 고이며 점점 얼굴이 빨개지는 모습에 엄마가 놀라셨어요. 아들아, 너 왜 그래? 말을 해, 말을. 어디 아프니? 왜 숨도 못 쉬고 말도 못 하는 거야? 어머, 얘가 왜 이래? 숨을 쉬어야 돼. 숨을 쉬라고, 입을 열어. 어머, 어떻게 해봐. 얼른 나가봐요. 애가 이상해요. 그렇게 아버지까지 마주하는 상황이 벌어졌고 형 일이 커졌네. 입속은 더 이상 참기 힘든 지경까지 와버렸어요. 어? 이 녀석이 왜 이래? 야 이놈아, 숨을 쉬어야지. 말을 하라고, 말을. 아이고 큰일 났네 이거. 얘가 왜 이러는 거야? 병원에 데리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얼른 가봐요. 아들 병원 가자. 어떡하니? 그때 한계에 다다른 친구가 결국 부모님 앞에서 입속 가득히 머금고 있던 담배 연기를 뱉고 말았어요. 순식간에 거실은 뿌연 연기와 함께 담배 냄새를 풍겼고 친구는 야야야 대단한 놈이네. 어? 입김인 척 내뿜으며 엄마 추워. 엄마 추워. 때는 무더위가 한창인 8월이었어요. 친구는 뒤통수로 맞으며 아버지에게 끌려갔습니다. 전은선 씨의 사연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일이에요. 길을 걸어가는데 공중전화에 딱 한 통만 걸 수 있는 돈이 남아있더군요. 갑자기 제 안에 숨어있던 미친 장난기가 스물스물 올라왔어요. 다이얼을 돌렸죠. 우리 할아버지 집으로. 우리 할아버지로 말할 것 같으면 집안의 가장 큰 어른이자 가족 사랑을 하는 마음은 끔찍하지만 그 어느 누구도 할아버지 앞에서 숨소리도 못 낼 정도로 무섭고 호통을 잘 치는 분이랍니다. 그때 무슨 생각으로 할아버지께 전화를 했는지 지금도 등골이 오싹합니다. 어쨌든 신호가 갔어요. 뚜루루루. 여보세요? 고모가 받았어요. 전 스물스물 올라오는 장난기로 Hello? Can I speak to Mr. John? 고모는 적지 않게 당한 말투였어요. 전 한 번 더 Hello? 고모의 한숨 소리와 함께 옆에 같이 계시던 할아버지가 전화를 건네받는 소리가 들렸어요. 미친 장난기로 다시 한번 Hello? Can I speak to Mr. John? 뒤에 이어온 정적 그리고 할아버지 한숨 하지만 웬만해선 절대 기죽는 성격이 아닌 할아버지가 어떻게 말할지 궁금했어요. 3초가 지났을까요? 할아버지는 역시 호통을 치셨어요. 여보쇼! 여긴 그런 집 아니오! 여긴 그런 집이 아니라고! 그런 집. 여기는 영어 마크하고 그런 집이 아니야! 어디서 영어를 하고 있어? 영어를! 어? 저는 웃음을 참으며 전화를 끊었어요. 그 사실은 아직까지 비밀이에요. 전은선 씨,
이름을 밝혀놓고 비밀이라고 얘기했네. 신청곡은 이철식의 어떤 말을 내게 하였나. 이게 뭐야? 에러 에러 에러.